이번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양평 공릉지구, 네, 공릉지구도 보면 이게 사실은 핵심은 뭐냐면 장모가 농지를 사서 용도 변경을 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돈을 한 100억 가까이 벌었고, 그렇죠. 100억 벌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개발비 등금이 17억 나왔다가 빵원 됐다. 그리고 원래 개발이 끝났어야 되는데 돼야 되는데 한 1년 8개월 후에 소급해가지고 그 개발 기간을 연장시켜줬다 이런 거잖아요. 근데 수사 결과 발표 보면 뭐 농지법 위반이야 뭐 공소시효 지났다 볼 수 있는데 핵심적인 건 이제 농지를 아파트 지을 땅으로 변경하는 거. 그게 핵심이거든요. 근데 그거에 대한 수사는 없어요. 그 다음에 개발 부담금 빵원 된 거는 뭐 공사비를 부풀렸다. 그래서 이제 천암을 이제 기소 뭐 송치했던데 그건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그 개발 기간을 소급해서 연장시켜 준 거는 공무원들이 뭐 민원을 걱정해서 그런 거다 이러는데 우리가 대장동 사건이나 백현동 얘기할 때 맨날 그러잖아요. 아니 뭐 지자체장이 다 하는 거 아니에요? 막 이랬잖아요. 그러면 농지를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변경하는 거 누가 해요? 양평구청장이나 그렇죠. 양평 군수가 하는 거예요. 군수가. 그다음에 개발 부담금 17억 했다가 빵원 시켜주는 거 누구 권한이에요? 군수 권한이에요. 군수가... 그렇죠? 그다음에 개발 기간이 끝나는데 나중에 1년 8개월 후에 소급해가지고 연장시켜주는 거 누가 해요? 군수가 하는 군수가 거예요. 하는 거죠. 그 군수가 김성규 의원이잖아요. 그 사람이 2007년부터 18년까지 3번 군수를 했어요. 그 기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여주에 있었잖아요. 13년에서부터 14년까지. 여주지청이 관할이 양평군까지 같이 관할이에요. 여주 양평 이천. 여주지청이. 그러니까 그런 얘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. 근데 장모는 뭐라 그랬냐면 14년에 대표를 사임했으니까 관여 안 했다. 그렇죠. 네.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도 네. 14년에 사내 이사 그만뒀으니까 혐의가 없다.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 각하. 장모는 뭐 불송치했는데. 불송치. 네.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4년 11월에는 법인상 사퇴한 거예요. 근데 사업의 이 시행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용도 변경, 개발 허가. 허가는 12년에 했어요. 허가. 허가 받을 때는 대표이사하고 사내이사였단 말이에요. 그렇죠. 근데 이런 사업은 허가 받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. 쭉 가는 거죠. 쭉 가는 거예요. 누가 해도 돼. 왜냐면 허가 받았고 용도 변경 됐으면 누가 해도 된단 말이에요. 허가 받는 게 제일 어려운데. 그때는 대표이사하고 사내이사였는데 14년 11월에 아니 그 장모하고 처남 둘하고 딸이 네 명이서 가족끼리 만든 회사인데 그거 명의를 누가 바꾸는지 뭐가 중요해요. 그 돈이 어디 갔냐 중요하지. 이게 중요한 거죠. 머니가 어디로 가냐. 머니가 중요하죠. 100억 그렇죠. 벌었으면 그 돈을 누가 가져가느냐. 그게 제일 중요해요. 이 수사에서도. 그다음에 용도 변경 인허가를 어떻게 해주느냐. 그게 핵심이잖아요. 근데 그거에 대한 수사는 아무것도 없어. 그리고 돈을 쫓아가야지 왜 종이를 쫓아가요. 법인 등기라는 건 아니, 예를 들어서 큰 회사야. 그러면 대표도 누가 중요해요. 대표가 누가 할지 사내이사 누가 할지도 중요한데 이건 가족끼리 만든 회사예요. 가족 자회사죠. 가족끼리 네. 만든 회사인데 거기서 뭐 누가 대표고 누가 뭐 사내이사이고 뭐가 중요해. 근데 이 양평 공흥지가 재밌는 게 이 항상 패턴이 똑같은데 이 장모 스타일이 네. 사실은 이 2009년에 그러니까 개발 허가가 12년에 났다 그랬잖아요. 2009년에 김건희 여사가 딴 사람 돈을 끌어들여요. 8억인가를 그래서 나눠주겠다 이랬단 말이에요. 근데 안 나눠줬어. 그 사람이 소송했어.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김건희 씨가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돈 투자하세요 이렇게 권했어. 그러면 그게 역할을 한 거잖아요. 역할을 안 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. 투자하라고 제의를 했으니까 그렇죠. 역할을 했죠. 근데 이 장모가 사업을 보면 다 이런 식이에요. 누군가 동업해서 돈 끌어들여다가 재판해서 내 거 혼자 먹고 뭐 고소해서 혼자 먹고 다 그거잖아요. 지금까지 스타일이. 비슷해요. 이것도 비슷해요. 근데 뭐 법인 등기에 없으니까 뭐 책임 안 진다. 책임 안 진다. 아, 그건 내가 보기에 진짜 유치찬란한 거죠. 1번 돈이 어디로 가느냐. 예, 돈이 어디로 가느냐. 그다음에 2번 인허가 어떻게 받았느냐. 용도 변경 어떻게 해줬느냐. 아, 그게 핵심이죠. 근데 뭐 대장동 수사하고 백현동 수사할 땐 그렇게 뭐 지자체장이 하는 거 아닙니까? 라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여기에서는 뭐 아유, 법인 등기부에 없으니까 뭐 책임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좀 근데 이런 얘기를 해야죠 지금.